셀트리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에 위치한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체입니다. 셀트리온은 2021년 8월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3.51% 상승한 29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일 대비 약 11.7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2월 7일 39만 6,239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0월 23일 22만 9,299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1월 25일 1,072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7월 29일 23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0.9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98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97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01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8월 11일 가장 많은 35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8월 12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1.32%에서 약 20.9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2월 1일 약 21.5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7월 30일 약 20.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8,491억 원이며 2015년 6,034억 대비 약 206.4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121억 683만 원으로 2015년 2,589억 대비 약 174.9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8.51%입니다. 순이익은 약 5,192억 3,238만 원으로 2015년 1,582억 대비 약 228.0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8.08%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8.23배이며 지난 2015년 60.02배에 비해 약 30.34%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8.72배, 코스피 평균은 21.08배,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평균은 52.06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1.76배이며 지난 2015년 5.25배에 비해 약 123.9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75배, 코스피 평균은 1.93배,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평균은 9.56배입니다. ROA는 10.29%, ROE는 15.03%입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40조 6,21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8,49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76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9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121억 68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8위, 코스피 종목 기준 47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5,192억 3,23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7위, 코스피 종목 기준 45위,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셀트리온에 대해 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0만 원을 제시하였고
키움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5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7만 5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40만 6,500원에서 36만 7,5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9만 8,000원에서 29만 4,5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3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셀트리온은 5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1월 22일부터 2018년 5월 18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5월 18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월에 8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마이너스 9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